스승의 후보는 지금 현재 그 공인 노무사를 하고 계시고요. 우리 노동위원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잠시 우리 서울시당 노동위원회를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 우리 그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던 그때를 혹시 생각들 다 하고 계시죠? 그때부터 서울시당 노동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활동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그 특권인들도 아마 그때 촛불을 다 들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그 작년 대선 때도 서울 관내가 49개 지역입니다. 49개 지역 노동위원장님들과 함께 활동을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모이신 것은 박원순 후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자리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개인 한 분 한 분이 다 박원순이다 생각하시고 지역에 돌아가시면 선거운동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그래야지만이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노동 존중 서울특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여기 계신 우리 특구님들 좀 일찍 오셨는데 이렇게 오신 만큼 큰 성과가 6월 13일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니뭐니 중요한 것이 6월 8일, 6월 9일 무슨 날입니까? 네. 사전투표일입니다. 돌아가시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좀 선전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. 이따가 우리 강병호 의원이 지금 현재 노동본부장을 맡고 계셔서 임명장을 수여하게 되면 한 번 한 번 다 드릴 겁니다. 받고 가셔서 또 뭐 SNS에도 이렇게 좀 홍보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당 소속 후보들한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4년도 서울을 노동 존중 특별시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우리 특권인들과 함께 박원순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큰 힘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